안녕하세요. 팔릉모부장님 판변TV의 박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팔릉모 행정 이혼 조정 합의와 공무원 분할 연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622-84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분할 연금 및 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 처분을 했는데 이거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죠. 원고는 이혼한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이혼한 거죠. 그 사람이 승인처분 취소를 구했고, 피고는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원고가 파기 환송됐다는 말은 원고가 승소했단 말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공무원 재직 중에 93년 4월 A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A는 2017년 3월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인 A는 사실 조회를 통해서 원고의 예상 퇴직 급여액을 파악한 후에 재직 기간 10년 부분에 관한 퇴직 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적극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재산 분할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 2018년 4월 30일 조정에서 아파트 중 원고 소유 지분 2분의 1과 다른 토지를 이행받기로 한 조정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파트가 원고와 A의 공동 소유였는데 아마 아파트 전부를 원고 지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A가 가지고 또 다른 토지도 받기로 하고 재산 분할이 끝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렇게 해서 2018년 4월 30일 날 조정이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이 배우자 A가 조정이 성립된 후인 2019년 12월 13일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피고 공단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승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원고가 재산분 이미 끝났는데 왜 연금까지 또 주는 거냐, 안 된다라고 해서 취소를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분할 비율을 이혼한 배우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조정 합의 사항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할 경우에도 그것을 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분할을 이혼한 배우자는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거기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조정 합의 사항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을 경우에도 합의 비율이 결정된 걸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원은 뭐라 하냐면 공무원연금법상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명시적인 합의, 법원의 별도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원칙은 그렇다 하죠. 그런데 다만, 이게 핵심입니다. 다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재산 분할 절차에서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상대방의 적극 재산에 포함하고 존부, 추정액 등의 협의 내지 조정에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나머지 청구 포기는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거죠.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 논의가 돼가지고 그런 충분한 협의가 거쳐서 그런 마무리 청구 포기라는 조정 합의 사항이 결정됐다면 그런 분할 설정 비율의 동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원고의 퇴직 급여 중 분할 수급급을 포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분할이 이루어진다. 아까 10년 부분을 제외했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만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거기서 다시 판단해라. 그래서 취소 청구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법상 이혼한 공무원의 전 배우자는 연금 분할 및 일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비율이라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르게 되고 그때의 합의는 명시적인 그리고 별도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지만 문제는 이혼 조정 합의문에 분할 비율이 명시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볼 거냐가 이 판례의 취지죠. 대법원은 재산 분할 절차에서 연금으로 총수령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재산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에 관한 합의도 있었다고 보겠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이런 판례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할 때
반드시 연금 분할도 더 이상 하청과 수 없다라는 것까지 꼭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의뢰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재산 분할까지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